이번 영상은 앞에 영상에 이어서 동주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주조 음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조 음악은 에릭 클랩튼이 그의 음악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양식인데요. 에릭 클랩튼 경의 음악은 주로 이제 재즈도 있고 재즈 블루스도 있고 뭐 블루스 락도 있고 한데 그러한 음악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서양 팝 음악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음악적인 양식입니다. 이 동주조 음악이라는 것은 펜타토닉 음악에서 단연 백미에 꼽히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주조 음악은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드적인 메이저 코드 진행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을 먼저 보면은 주사마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트리플 스케일이로구나 이렇게 바로 직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장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장조의 트리플은 CFG죠. C 코드를 백킹을 하고 F 코드를 백킹을 하고 G 코드를 백킹을 할때그 각각의 코드들에 대한 동주조 스케일을 애드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에서의 동주조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이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 음악에서는 유니즌 스케일을 애드립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트리플 스케일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니즌 스케일과 트리플 스케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유니즌 스케일은 아무래도 하나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주사마음 방식에서는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에서는 유니즌 스케일 가지고서는 조금 한계, 제약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리플 스케일은 코드별 스케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애드립에 있어서 합리적인 애드립을 할 수가 있고 또더 조직적인 그런 애드립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사마음 코드 진행 방식의 음악은 동주조 음악은 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즈나 재즈 블루스 그런 계열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드적인 메이저 코드 진행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모드라는 것은 모드 스케일이거든요. 모드 스케일. 모드 스케일은 펜타토닉 스케일이 그렇듯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단순히 스케일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 스케일도 하나의 커다란 음악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 스케일, 즉, 모두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게 선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두 스케일, 모두적인 음악에는 종적 선법이 있고 횡적 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적인 모두 음악, 횡적인 모두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두적인 메이저 코드라는 말은 모두적인 메이저 코드라는 말은 횡적 개념이 아니고 종적 개념에서의 음악인 것이에요. 종적 개념에서의 모두적인 음악인데, 이 횡적 선법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대한 다이아토닉 코드를 가지고 하는 음악이 바로 횡적 선법 음악인데, 비해서 종적 선법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를 하행으로 진행을 하는 가운데 그 상행 음계 구조를 그대로 하행 음계에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진 코드 진행이 바로 이 종적 모두적인 메이저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적 선법의 코드 진행을 보게 되면 C 코드를 기준으로 볼때 C, B 플랫, A 플랫, G, F, E 플랫, D 플랫, C가 됩니다. 이게 왜 C, B 플랫, A 플랫, G, F, E 플랫, D 플랫, C냐 하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행 진행을 했을 경우에 도시라솔 파미레도가 되고요. 그 대신 하행 진행을 하는 것을 상행 음계 구조를 그대로 하행에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반음이지만 상행에서는 장이도예요. 장이도 한음이죠. 그래서 한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플랫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 플랫이 됐고, 그 다음 B 플랫 다음에 A 플랫이 된 것은 상행 음계가 레 미이기 때문에 장이도이죠. 그래서 이 장이도의 음정을 B 플랫, A 플랫으로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레미의 음계 구조가 된 것이고요. 장이도. 그 다음에 A 플랫과 G가 단이도죠. A 플랫과 G가 반음인데 이것이 상행 음계에서 미파와 같은 것이죠. 미파 음계를 그대로 미파 음정을 A 플랫 G로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G와 F, E 플랫, E 플랫, D 플랫, D 플랫 C, D 플랫 C도 도레미파솔라 시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단위도이기 때문에 D 플랫 C가 단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하행 진행해 가지고 그 음계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결과 C, B 플랫, A 플랫 G, F, E 플랫, D 플랫, C라는 진행이 생성이 되게 된 것이죠. 7개 코드, C부터 D 플랫까지 마지막에 C는 같은 것이니까 하나 제하고 총 7개 코드가 있는데 이 7개 코드를 한 음악에서 다 쓰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죠. 음악이 너무 복잡해지고 코드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음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음악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패턴화 시키기 위해서는 코드를 최대한 작게 해서 다양한 애드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코드를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C는 토닉이기 때문에 스타트에 항상 등장하게 되죠. 스타트 코드는 C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코드를 가령 B플랫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코드를 F로 선정을 하면 C, B플랫, F라는 그런 코드 진행이 되게 되죠. 그 코드 진행에 따라서 C에 대한 동주조 스케일을 애드립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 진행 방법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룰 계획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2편에 모드 스케일 완전 해법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모드적인 메이저 코드 진행 방식의 음악에서는 트리플 스케일 방식이 아니고 유니즌 스케일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유니즌 스케일 방식이에요. 자, 이런 음악은 주로 이제 메탈 음악이나 락, 모던 락, 뭐 블루스 락 이런 많은 장르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동주조 음악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동주조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